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 넘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239, 2250을 넘어 2260, 그래서 2250 이제 지지 받고 올라가나 했더니 오늘 여전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저건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먼저 코스닥의 조정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둘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셍이라던가 지금 중국 쪽의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2%에 가까운 조정의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쪽이 다 좋지는 않아요. 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서상현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차익 매물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예, 조금 오늘은. 빌미가 좀 됐고요. 네. 어제 이미 우리는 일부 반영이 됐었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이 한5% 장 빠졌으니까. 나가, 아, 장 거의 후장 때 그때 많이 밀렸었잖아요. 예. 자, 장 초반부터 살펴보면 네.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예,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면서 그 유럽 증시가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까보면 명품 관련주들, 버버리라든지 루비통이나 이런 것들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도이치뱅크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전력이라든지 통신 같은 유틀리티 쪽? 그러니까 예.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에서부터는 이미 그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악재성 재료에 좀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네. 들이 좀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장 초반부터 매물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실은 이게 버텼던 요인은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때 또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홍콩이 어제 무디스가 시황동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그 영향으로 좀 밀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폐렴 관련된 내용이 이때부터 그 중국 쪽의 언론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메르스 사태 때 네. 좀 볼게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거기 무슨 유령 도시 같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도. 예. 자, 이게 2015년도 우리 코스피 차트였습니다. 이게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준주주 계속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때 당시 뭐 알파벳이 튀어 올라가고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었거든요. 어린 리세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4월 중후반부터 그리스 이슈가 이때 좀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밀렸고요. 이날입니다. 이날 5월 20일 날. 우리나라 메르스 확진이 이날 처음 나왔고요. 이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뭐 0.78% 정도 빠졌고, 그 다음날 별로 영향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밀립니다.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죠. 확산되기 시작하고, 뭐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고, 뭐 저쩌고 하면서 뭐 내수시장 완전히 죽었죠. 이 6월달 있지 않습니까? 이 6월달 때그 우리나라 그 우리 메르스가 공기전염이잖아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기전염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그 관광객 숫자가 무려 전년 대비 41%나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이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쇼핑하러 가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가죠. 안 가버리죠, 예. 백화점 매출이 10%가 감소합니다. 결국 이게 내수 부진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체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6월달 이때 또한 그리스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어째 이렇게 판박일까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밀려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낙관적이자가 하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움직임이 7월달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밀렸고요.
이때 이거는 뭐였냐면 중국 이하나 평가자로 4일간 그렇죠. 3일간 뭐 1점 몇 프로씩 해가지고 한 4.5% 예, 정도 계속 내릴 때가 있었어요. 예. 평가 절하를 하면서 예. 그게 경제 타격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2200에서 1800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긴 했지만 큰 영향 없이 다시 옆으로 행복. 이게 메르스 사태 때 움직임. 네. 그리고 월 후반으로 연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정도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분석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기도나 예, 이슈. 예,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쥐약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건 중국이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춘절입니다. 네. 춘절이면 당장 이제 일부 그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 특히 우한 쪽에서 넘어오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그 방역 체계를 확대했고요. 네, 문제가 이게 만약에 유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같은 경우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춘절 기대감이 있었던 일본, 한국, 태국, 동남아시아, 홍콩 이런 데는 내수부진으로 내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빠졌고 그 기대감이 먼저 갔었는데 오늘 종목들 보면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떨어져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국 증시 내에서도 내수부양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중국의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라면 국내 증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아까 봤듯이 메르스 사태 발생하고 나서 잠깐 조정 보이다가 뭐 그 뒤로는 그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 문제라든지 위안화 문제라든지 경기도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더 많이 빠졌던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메르스 사태는 단기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내수가 재빨리 그리고 나서 그 6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였잖아요. 전격적으로. 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그때 당시 메르스 때문에 예, 그거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예. 때문에 금리 인하했다. 그다음에 추경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부양 정책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이번 춘절을 넘어가면서 이게 확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사람 더 많아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확산이 돼 버리면 시장은 난리가 나죠. 그 부양 정책 써봐야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반대로 좋은 건 있죠. 알리바바 같은. 아 온라인 수급만 예, 온라인 열심히 있죠. 하겠다는 그렇죠. 일구나. 예, 예. 그래서 어저께 그 지난주에 보면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이제 온라인 쪽 쇼핑몰 쪽은 좀 올라간 반면에. 전통적인 소매 업종들은 다 밀렸던 거죠.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쪽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명품, 문화생활 뭐 이런 쪽들 있죠. 여행, 네. 레저 이런 네. 쪽들이 하락폭이 크지 IT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차익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지고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 요인은 한 가지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네. 거는 좀 더 지켜봐야죠. 네. 확산이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그쵸. 수 있다는 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력이 되게 높은 나라이고 대중국 수출이 만약에 중국의 내수가 부진해버리면 중국의 산업생산에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그 말은 달리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 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사실은 중국 쪽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네. 예, 그거 같은 건 사람들이 살아 안 가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빠진 거 홍콩이라든지 이번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그냥 차익 실현 효과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지금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정도 그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온 것만 아니면 되겠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확언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흐름들을 살펴봐 추이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1% 넘게 코스피는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포인트의 하락으로 2230까지 좀 빠르게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좀 보도록 할까요? 1% 이상의 하락입니다. 690도 본 것 같은데 오늘 7.59포인트의 하락으로 675.94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중국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신종 바이러스 A가 나오면서 제약 쪽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해외 외신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아까 뭐 이제 공기 전염에 관련 얘기했잖아요. 뭐 마스크 관련 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세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들은 다르지만 왜 이렇게 이 종목들이 뜨고 있는지는 비슷한 것 같죠? 예,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감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